올해 초 삼성의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의 티저가 공개되면서 올해 중 출시가 공식화된 갤럭시 링은 MWC 2024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 실물을 공개하면서 스마트 링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링을 공개하면서 애플 스마트 링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애플 스마트 링에 대한 소식은 현재 스마트 링의 선구자인 오우라에서 첫 제품을 출시했던 2015년도에 애플도 스마트 링 관련 특허를 처음 출원하였고 이후 매년 추가적인 특허들을 출원해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애플 스마트 링의 출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삼성 갤럭시 링의 출시로 인해서 애플도 스마트 링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스마트 링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만에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로 출시된 비전 프로에 이어 출시되는 새로운 기기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이 지금 출시 시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스마트 링 시장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갤럭시 링의 경우 오우라의 성능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애플은 지난 9년 동안 스마트 링에 대한 다양한 특허를 확보해왔지만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은 이미 애플워치를 통해서 웨어러블 영역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한 가지는 타사와의 경쟁보다는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 일명 팅킬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 아무래도 애플워치보다 저렴할 수 있는 스마트 링을 출시하게 되는 경우 애플워치에 대한 판매 감소는 어느 정도 될지 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참여했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충분히 계산하고 또 애플워치와 팀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급난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애플의 경우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보유 유저들에게 한정 사용할 수 있는 락인 전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애플로서는 빠르게 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애플 전략을 돌이켜보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에어팟을 출시하던 것과 유사하게 스마트링 출시 전략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링 시장은 2022년 2억 3,400만 달러에서 2028년 11억 달러로 2028년까지 29%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현재 오우라는 53%의 점유율로 스마트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삼성이 올해 공식적으로 갤럭시 링을 출시하게 되면 이 수치는 바로 전환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후 애플로서는 삼성의 시장 침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워치에 최대한 타격이 없도록 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시는 2025년이 더욱 유력하고 무엇보다 이 시기는 팀 쿡의 은퇴가 거론되는 시기입니다. 애플의 선장 팀 쿡은 2025년에서 2028년 애플과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즉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팀 쿡이 이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은퇴 전 미래지향적인 비전 시리즈 추가 출시와 스마트 링의 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스마트 링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